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자, 오늘은 41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이 41번째 패턴에서는요, 투투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투투용법이죠. 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왜냐하면 이때 이 투는 부사기 때문에 같은 부사나 형용사밖에 수식을 못 해주는 거죠. 투형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요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있다요, 없다요? 뭐뭐 할수 없다가 되죠. 없다가. 그렇죠. 이 to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쵸? 투부정사 하기에는, 그쵸? 투부정사 하기에는, 이거 하기에는, 어떻다?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투형부 투부정사는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이거를 절로 풀어보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절로 풀면은요. 일단은 이 투가요, 쏘로 바뀝니다. 쏘로 바뀌고,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절이 오겠죠? 왜냐하면 절로 풀었으니까. 대절이 오고서 이 투부정사는 주체를 써준 다음에 can't를 써줘야겠죠. 뭐할수 없다니까. can't 동사 원형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들을 보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to 형부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not이 붙습니다. not 투부정사예요. 자, 이건 뜻이 뭘까요? 너무 뭐뭐해서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단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 한다? 예, 투부정사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o 다음에 형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대절을 쓰고. 그쵸? 주어 다음에 can't가 아니라 can이 되겠죠. can 동사 원형입니다. 할수 있다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 투투용법에 앞에 only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only. 그래서 only to 형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는 투투용법이 아니에요. 이때는 only to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척,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동사한다, 또는 동사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1번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랑 너무 뭐뭐하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거 한다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가 바로 1번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너는 너무 어때요? 너무 젊어서 이해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 의미를. 자, 이걸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you, are는 똑같겠죠? so, young, 이거 똑같고, 자, 이걸 that으로 풀어 쓰는 거죠. that 다음에 understand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죠? 예. you can, 그쵸? can't가 되겠죠? understand. 그리고 the meaning은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2번도요. 그는 너무 현명해서 not이 들어가 있죠, not. 그거는 to see를 못한다가 아니라 한다는 얘기죠. 너무 현명해서 그 이유를 안다. 예, 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기에 그는 바보가 아니다 정도? 예, 현명하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는 너무 현명해서 그 이유를 안다예요. 이건 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서 써보게 되면 so wise 다음에 대술 써주죠. 대술 써주고, 그런 다음에 he가 되겠죠. he can't가 아니라 he can이에요. he can see the reaso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뭐할수 없다? reason away가 될수 없다요. reason away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reason away는요, 감정을 없애다의 뜻이에요. 뭔가 이치와 도리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없애다이죠.
우리가 괜히 감정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을 때, 그쵸? 그래서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없애버리는 거를 reason away라고 합니다. 그쵸? 생각해서 멀리 보내버리다. 그래서 reason away예요. 그녀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감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 슬픔을.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그는 너무나도 친절해서 낯이 들어가 있죠. 낯. 그렇다면 얘기는 뒤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예, grant는 뭐예요? 허락하다의 뜻이 있죠. 승인하다, 허락하다. 나의 요청을 승인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승인한다 이 얘기죠. 너무 친절해서 내 요청을 승인한다, 승인했다가 됩니다. 자, 5번은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죠. 예, 뭐 하기에? 예, 이해하기에. 그러니까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죠. 근데 누가 이해해요?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쵸? 예, 이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The situation is는 같고, so 하고 complicated죠. complicated 하고서 that을 쓴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to understand를 하는 주체가 me죠. 그래서 I를 써줍니다. I를 써주고, 그 다음에 can't, 그죠? can't understand 다음에 뭘또 써야 될까요? is을 써줘야 돼요. is을 이거를. 아시겠죠? 복문일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써도 되거든요. understand 여기 다음에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이 주어가 이 understand의 의미상의 목적어를 겸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is을 써버리게 되면 좀 이상한 거야. 그런데 복문일 경우에는 써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서 쓸 때는 여기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뭔지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 is라고. 자, 6번은요. 그는 너무 준비가 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준비가 돼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은 그 풍경이죠. scenery. 풍경이 너무 아름답대요. 뭐 하기에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쵸? 말을 위해서는 너무 아름답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only to죠. only to는 투투용법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너를 돕기에, 도와서. 예, 나는 너를 돕기 때문에. 이거 감정의 원인이네요. 이제 to help you는 glad가 감정이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쁘대요. 너를 돕게 되어서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도요. but to 같은 경우도 이 but이 only의 뜻이 있죠. 그쵸? 그래서 only to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죠? 그 루머는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투투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투용법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so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anxious to 부정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그쵸? 그 결과를 알기를 열망하다인데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to를 좀 썼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to 부정사는 투투용법의 to가 아니라 anxious에 그냥 항상 붙어 다니는 그 to 부정사예요. 뭐뭐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하는 할 때. 그래서 그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투투용법 아닙니다. 이거는. 예, 투투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요 정도 하시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장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the barbarians죠? 예, 그 야만인들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죠. 뭐의 주인?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 그때에 알려진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럴 때, 그 바바리안들은, 야만인들은 너무 어떻게 해요? 거만하죠. proud, 그죠? 너무 거만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뭐를요? 유용한 교훈들을. 어디로부터 온 교훈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들이 정복했던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만스럽기 때문에, 거만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너무 똑똑했죠. 그래서 나투예요.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너무 똑똑해서 어땠어요? 알게 된 거죠. 뭐를 알았을까요? 대절을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ccepted his invitation이죠?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did so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단지 뭐를 위해서? Only to get a free meal이요. 공짜 식사를 얻기 위해서죠. 단지. 자, 그 다음에 end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요. 여기 that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that이 보이시죠? 예, 요 두 개의 대절이 end로 연결된 거고, C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두 번째 대절 안에 보시면은 of these는 묶어줘야겠죠. 이것들 중에, 이들 중에, 이들 중에 몇몇은 바보이고, 그리고 또 몇몇은 가치 없다라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너무 현명해서 엘리엇은 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빠르게 하면은 엘리엇은 너무 총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대다수, 그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단지 공짜 식사를 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뭘 알아요? 그들 중에 몇몇은 바보이고 몇몇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읽었죠. 너무 많은 소설을 읽었고, 그리고 나는 배웠죠. 너무 많은 것을 배웠죠.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투죠. 나투. 네, 나투는 그래서 뭐뭐 하다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을. 사랑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생각한대요. 뭐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라는 거죠? That only concerned young people이죠.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I could not conceive예요. 나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That 이하를 상상할 수 없었죠? That 이하의 주어가 나오네요. A man with a beard죠. 수염이 있는 한 남자, 한 남성이.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Who had sons as old as I. 나만큼 나이가 있는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던 수염이 있는 한 사람이. 동사가 could have 죠? 가질 수 있다는 거. 뭘 가져요? 어떤 감정이죠? 어떤 감정입니까? Of the salt죠? 그러한 종류의 어떤 감정, 즉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수염을 가지고 나만큼 나이가 되는 정도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성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I could not conceive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이에요. Genius죠. 천재죠. 천재는 너무 어때요? 슈페리얼이죠. 너무 뛰어나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자, 이게 뭐뭐보다 할 때 den을 안 쓰고 to를 써요. 그래서 뭐보다 그래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About him인데 about은 around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투투용법이죠. 너무 빠르게 어떻게 돼요? 이해되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갑니다. 천재는 너무 뛰어나. 누구보다? 이거 보다예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빠르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책과 그리고 그의 그림들 그리고 그의 조각상들 그리고 또는 그의 음악이 어때요? 보통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다? To be quickly appreciated예요. 빠르게 진가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투투용법이죠. 이것도 to가 있고 여기 to가 있습니다. 진가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마도 만약에 그가 살다가 매우 늙게 되면 이때 이 투부정사도 결과형법입니다. 그가 살다가 이게 무의지동사죠. 사는 거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 쉬잖아요. 자, 그가 살다가 늙게 되면 그러면 그는 아마도 갖게 될 거야. 뭐를요? 아주 작은 성공을요. 뭐 하기 전에?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조금 성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생전에는 거부당합니다. 예,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쵸?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한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 아,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를 앞선 천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그나마 조금 일찍 인정받는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 그때가 되어서야 인정을 조금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투투용법은 정말 독해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only to 있죠. 예, only to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를
투투용법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많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은 이 only to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투투용법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오류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only to에 초점이 있다는 거, 그쵸? 예, 이때는 뒤에를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